78페이지 1번. 현줄로 요약하면? 물새가 밤에 오는 까닭. 내용 요약 1번. 물새는 말 그대로 가장 일찍 일어나는 새로 유명하다. 그런데 노래는 한밤중에 부른다. 2번. 처음에 밤에 그런 때문에 소화소 결정을 추정된다. 3번. 그러나 실제로 물새가 밤에 노래하는 이유는 낮 시간에 도시와 말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나 늦은 밤 그들의 노래를 감상하는 건 그런 것입니다. 이런 글을 왜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핵심 어휘, 노이즈, 로빈, 리트러리, 얼리버드, 웜, 어스웜, 소일 서페이스, 모이베이트, 웨이크업. 깨어나다 이거지. 익스플레인. 설명하다. 피노미논. At first. Assume. Artificial light. Asleep. Take advantage of. Owl. Awake. Appreciate. 감상하다. 또는 고맙게 여기다. 자, 문법 볼게요. 또,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는 대신 나왔겠지. 최근의 연구 결과가 that 이하를 나타내주고 있다. 2번에 가서 보니까 that 이후에 주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벌레를 잡는 일찍 일어나는 새. 라고 해석하는 거고요. 3번 현재 분사. 비동사 없는 ing가 명사를 꾸며주는 거지. 새들인데, 밤에 울고 있는 새들이 had been tricked into singing. 노래를 부르도록 속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밤에 노래를 부르고 있는 새들은 그렇게 노래를 부르도록 속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역동사 나왔지, 그치? 사역동사 나오면, 뒤에 사람이 나오면은, 사역동사 뒤에 사람이 나오면은 동사 원형. 사역동사 뒤에 사물이 나오면은 뭐가 나온다고요? PP. 사역동사 뒤에 사물 나오면 PP지, 그치? 아. 자, 그래서 로빈스. 울세는 take advantage of. 뭘 이용한다? 조용한 거리. 그들의 소리가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조용한 거리를 이용한다 이거지. 이해됩니까? 뭐 하시는 거죠? 저도 설마 뭐 그래요? 새로운 모습 찾았을 때 이거 쉬운 거야. 봐봐. 열쇠, 이거, 고리지, 고리. 그거는 제가 만들게요. 만져봐. 이거 목걸이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거. 그거는 뭐지? 아무것도 없어. 이거를 선생님이 넣었다가 떨어뜨린다. 띵. 그냥 떨어지지. 떨어지는데 안 떨어지긴 하는 거야. 묶어주는 거, 묶어주는 거. 띵. 어? 떨어지지? 안 떨어지게 이제 묶어주는 거. 안 떨어지게. 잘 봐. 안 되고 떨어뜨려, 그냥. 안 떨어지게 묶어줘야 된다니까. 안 떨어지게. 자.
안 들어도 되겠지? 한 번에 딱. 그리고 다시 풀어주는 거지. 하나. 한번 묶이면 잘 풀어지진 않아. 다시? 다시 한번 해볼게. 이렇게 고리해가지고, 그냥 하면 쏙 떨어지게 이렇게. 근데 이거를 안 떨어지게 하는 거지, 안 떨어지게. 떨어지지? 잘 봐야지 안 떨어져.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떨어지지? 하나, 요번엔 안 떨어집니다. 하나, 둘, 아! 에이, 떨어졌다. 아씨, 마지막! 이거 안 되면 그냥 쏘. 하나, 둘, 셋! 됐지? 안 떨어지게. 아직 내가 기술이 부족해서 어떨 때는 한 번에 되고, 어떨 때는 안 되는데, 사실은 안 돼도 하나, 이것도 풀릴 때, 막 해서 한 번에 쫙 풀어야 되는데, 한 번에 푸는 것도 잘 못해. 하나씩 늘긴 하죠? 가자. 자, 그리고 먼저 본문 들어가면 되지. 오케이, 갑시다. 로빈스 리트러리 열리버드. 울새는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일찍 일어나는 새입니다. That catch the worms, 벌레를 잡아먹는 일찍 일어나는 새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먼저 먹는다. 이 말이 있잖아, 그쵸? They are the first to wake up. 그들이 가장 먼저 일찍 일어나는 새들이에요. 왜냐하면 지렁이들이 지표면에 가장 이른 아침에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야 막 동틀 때 지표면 위에서 움직이는 지렁이들을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What could motivate them to sing? 아니, 일찍 일어나서 먹이를 먹는 건 좋대. 걔네들이 한밤중에, in the middle of the night, 한밤중에 노래를 하게 동기를 부여하는 건 도대체 뭐지요? 응? 왜 울음소리는 밤에 오는 거야, 이 새들은? 자, 글쎄요. 가끔 가다가 새들이 깨어납니다.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설명을 해 주질 못해요. Such요. widespread phenomenon, 이렇게 널리 알려진 현상. 아니, 울새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얼리버드로서 지표면에 그때 깨어나서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지렁이를 먹으려고 일찍 일어나는데, 아니, 어떻게 노래는 밤에 부르지, 한밤중에? 그 현상을, 아, 소음 때문에 깨서 그래요, 라는 말로는 설명을 못 해준다는 거야. Many reports come from town and areas with street lamp. 또 많은 보고서는 뭘 근거로 하고 있냐면은, 아, 밤에 시내, 그리고 가로등이 있는 거리, 그것 때문에 그래요, 라는 설명도 나오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가 낮인 줄 알고요, 지금 얘기하는 거지. 낮인 줄 알고요. 자, at first, 처음에는 It was assumed that 이하라고 추정이 되어졌어요. 뭐라고 추정이 되어졌느냐면은, Birds singing at night. 밤에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새들은 had been tricked into singing. 노래를 부르도록 속았다, 이거야. 뭐에 의해서 속았다는 거야? 그 인공 조명들에 의해서 속았다.
이렇게 추정이 되어졌다 이거지. 자, 주어진 문장. 그러나 최근에 조사가 나타내주고 있는 바는 뭐냐? Robins are actually choosing to sing at night. 이거는 인공 조명 때문에 속아서 그때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그 울새들이 밤에 노래 부르는 걸 실제로 선택을 한다는 거야. 왜? 사실은 도시와 마을이 during the day, 낮 동안에는 too noisy. 그냥 너무 시끄러워서 그때는 노래해봐야 자기들의 노래소리가 들리지도 않으니까 얘네들이 오히려 밤에 노래 부르는 걸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At 3 AM, 새벽 2, 3시쯤에 대부분의 인간들은 마침내 잠이 듭니다. 그리고 have stopped making noise. 이제 소음 내는 일을 중단하게 됩니다. 중단하게 됩니다. 됐죠? By singing at night. 그래서 밤에 노래를 함으로써 이 종달새들, 울새들이 조용한 길거리를 실제로는 이용하고 있다 이거지. 뭐할수 있도록 그들의 노래소리가 허드 들려질 수 있도록. 여기 댐셀브즈는 울새들 그 자체야. 걔네들의 노래소리를 얘기하는 거야. 메이크가 사역동사이고 댐셀브즈를 사람으로 착각해서 뒤에 동사 원형 here 쓰면 안 된다는 거지. 자, 콤마 찍고 when 관계부사의 계속적인 용법이죠. 얘는 and then 그리고 그때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새벽 2, 3시쯤에 only the night owls 심야에 올빼미들만이 여전히 깨어서 그들의 노래를 감상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and then으로 바꾸는 것보다 but then으로 바뀌면 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는 사람들은 그 울새들의 노래소리를 듣지 못하고요. 오직 늦은 밤에 올빼미들만이 그 울새들의 노래소리를 감상한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자연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것들이 많지.